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바로 양치장에 왔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로 검정 우럭과의 민물어종인 쏘가리. 쏘가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아시기에는 식용으로 많이 하잖아요. 회로도 먹고 아니면 매운탕으로도 많이 먹는데 바로 관상용으로 황금 쏘가리를 키우는 양식장을 우리 국내에도 있었습니다. 제가 드디어 찾아서 이곳에 왔는데요. 이 황금 쏘가리 같은 경우에 한강 속에 사는 애들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돼서 잡는 것도 불법이지만 여기에서 양식으로 한 거는 사육이 가능합니다. 우뚝 더도 말고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안녕하세요. 진짜 이런 곳이 있을 줄 몰랐는데 여기 황금 쏘가리 거의 전문 맞나요? 예, 맞습니다. 와, 여기에는 혹시 몇 마리 정도의 쏘가리들이 키워지고 있나요? 치어는 한 3만 마리 정도 되고요. 사업장이 저희가 또 따로 있는데 규모는 한 800평에 한 5톤 정도 있습니다. 진짜요? 예. 혹시 들어가서 볼 수 있을까요? 예. 아, 감사합니다. 예. 들어갑니다. 아마 약시장이라서 조금 기폭이나 이런 거 소음이 있을 수는 있어요. 와, 와 역시 양식장은 아시죠? 이 수조를 되게 많이 쓰는데 와 규모가 장난 아닙니다. 여기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400평 정도 됩니다. 아 진짜요? 사장님이 몰아주신다고 해서 찍어보라고 하시네요. 와 색깔이 보시면 원래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게 이 표범 무늬 그리고 무리끼리 한 약간 갈색깔을 띠거든요. 근데 열대어처럼 색깔이 이렇게 봤을 땐 하얀 색깔입니다. 우선 이건 진짜 엄청 큰 수조입니다 여러분. 사장님 여기는 그 몇 마리 정도의 치어들이 있는 거예요? 3,000마리 정도 있고요. 크기는 한 8cm 정도? 우선은 굉장히 많은 개체들이 아 네네 사장님이 몰이해 주신대요. 온다. 와 영롱하다. 그 치어들 잡아가지고 보여주신다 하거든요. 색깔이 엄청 다양하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보시면은 놀랄 겁니다 아마. 쏘가리가 실제로 사냥할 때 돌 사이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물고기들 사냥하기 때문에 굉장히 잽싸거든요. 제가 몰이 몰아드릴게요. 우와 우와 엄청 많이 잡혔다. 야 오 오 와 와 이게 다 쏘가리예요 여러분. 우와 자 가라 얘들아 가라. 와 여러분 지금 방금 잡은 쏘가리들입니다. 오, 와 색깔이 다 다르다. 오 노멀도 있네. 자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 한번 담아볼게요. 여러분 지금 양식장이 조금 소음이 있어서 한번 가지고 나왔는데 얘가 그 일반 쏘가리인 거죠? 네. 이 정도면 한 7cm, 8cm는 돼 보이는데 일반 쏘가리 색깔이고요. 이 친구가 바로 황금 쏘가리입니다 여러분. 한강수계에서는 천연기념물이기도 한데 얘는 양식이어서 천연기념물은 아니죠. 여기서는 키웠으니까. 이 황금쏘가리가 이렇게 나오려면 엄마 아빠도 다 황금쏘가리여야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가능성이 되게 높죠. 이마에 보시면 약간 하트 모양이 보이실 거예요. 오 진짜 오 완전 진짜 딱 하트네요. 네. 이게 주특징인가요? 예예 허가면서 없어질 수도 있고 네. 유지될 수도 있고 정말 신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거 알아보니까 알비노면은 눈이 빨간데 눈이 검은 거 봐서는 알비노는 아니고 루시스틱에 가깝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토종 쏘가리. 이 친구는 와 완전 백색깔입니다. 얘는 그 무슨 쏘가리라고 해야 되죠? 백쏘가리 아니면 은쏘가리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냥 백쏘가리라고 부릅니다. 작고 이쁘고 관상어로서 굉장히 조금 특이합니다. 쏘가리라고 하지 않을 정도로 발색이 너무 백색깔이어서 정말 신기하네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더 특이한 거는 이 황금 쏘가리가 지금은 엄청 황금 색깔이 아닌데 커가면서 되게 황금 색깔은 변한다고 해요. 이 황금 쏘가리 그 다음에 은 쏘가리 그 다음에 그냥 쏘가리 무튼 얘네들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막 중국에서도 막 살아가고 뭐 일본에도 있다는데 우리나라 쏘가리가 저는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와, 참으로 신기합니다. 얘네들은 빨리 수조에 넣어주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와. 대박. 그리고 여기에 수조에도 뭐가 있다고 하는데, 와, 미쳤다. 이게 백소갈인가요? 네, 약간 환이 섞인 것도.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 크기가 한 40은 될 것 같은데, 아, 30이에요? 예. 어느 정도 사육이 돼야 이 정도까지 크나요? 1년 반 정도면 되고요. 온도를 맞춰주면은 1년만 해도 가능해요. 야, 일반 우리가 자연에서 볼 수 있는 바로 그냥 쏘갈입니다. 이 표범 무늬가 굉장히 매력이 있는 종인데, 여기에 가시가 있어서 여러분들 이거 쏘이면은 진짜 아프거든요. 이게 쏘는 물고기라고 해서 쏘갈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까 쏘가리가, 그러니까 아기 쏘가리들이 크면 그때는 발색이 막 이렇게 나오진 않는데 진짜 황금 색깔이 됐습니다, 드디어. 와, 안돼 안돼, 들어갔다. 야, 황금 쏘가리나 이런 쏘가리는 어디에서 찾고 있나요? 거의 관성화로 봐야죠. 황쏘가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양식을 했더라도, 네, 한강 수조에 들어가면 천연기념물이죠. 사실 이거 진짜 여러분들 황금 쏘가리를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곳은 단 한 곳밖에 없죠, 여러분들. 여기 지금 보면 지느러미가 정말 아름답고 빛깔도 그냥 다른 색깔 섞이지 않고 진짜 딱 황금 색깔이에요. 와, 백쏘가리, 은쏘가리. 어, 그리고 사장님 이거는 뭐죠? 각시붕어입니다. 아, 이 각시붕어는 민물 어종 중에서 진짜 이쁜 친구들인데 이것도 양식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양식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 납자루과이면서도 이제 나중에 혼인색이 올라오면 정말 이쁜 어종입니다. 나중에 한번 키워보세요, 여러분. 토종민물고기. 쏘가리는 자연에서 살아있는 것만 먹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원래 그게 맞지 않나요? 예. 사료 먹은 쏘가리. 아, 여기는 사료를 먹여서 키우는 게, 그게 중요한데, 와, 여기 지금 사료를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오! 자, 여러분들 지금 쏘가리 새끼들이 사료를 던져주잖아요? 그럼 아래 있다가 위를 쳐다봐요. 그리고 갑자기 뿅뿅뿅뿅 하고 먹거든요? 지금 멀어서 지금 잘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진짜 확실하게 애들이 달려듭니다. 오, 오, 먹는다. 사료가 저렇게 가다 보면 갑자기 쏘가리들이 확 낚아챕니다. 두 번째 다른 장소로 이동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큰 쏘가리들이 있다고 해요. 와, 와, 진짜 미쳤다. 여기는 800평 규모라고 합니다. 와, 잉어가 있네. 잉어는 왜 있는 거예요, 사장님? 쏘가리가 처음에 이제 자연 상태에서 생먹이를 네. 먹는다고 했잖아요. 네네. 쪼만할 때는 제가 생먹이를 먹어요. 아. 그 다음에 냉동먹이를 먹이고,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사료 채취를 하죠. 잉어만 10톤이요? 와, 미쳤다. 아, 여기서부터는 다 쏘가리라고 합니다. 여기 또 사장님께서 또 먹이를 먹이고 계신데, 우와, 얘네 달려드는 거 봐. 와, 엄청 잘 받아먹네요, 얘네들. 얘네들은 지금 보면은 한 15cm 이상 되는 큰 쏘가리고, 제가 한번 쏘가리한테 먹이를 한번 줘볼게요. 전 여기다 줘볼게요. 그럼 절로 오겠죠? 와, 진짜. 오, 몰리는 거 봐. 와, 얘네들은 집에서 사료 주면서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네는 진짜로. 와, 미쳤어. 이게 바로 양식 쏘가리의 힘입니다. 여러분들, 쏘가리에 대한 이제 그 환상 사료로 여기서 끝내버렸어요. 이제 사육할 수 있겠다. 돌고래 쇼 보는 것 같아요, 그거. 우와. 이렇게 주면 이렇게 오고요. 이렇게 주면 여기로 오고요. 조금씩. 야, 검정 색깔이 황금 색깔 섞인 거랑 이제 은쏘가리랑 황쏘가리 제법 이제 색깔이 나옵니다. 이거 보고 있으니까 약간 물멍도 되고 뭔가 아름다운데요, 여러분 색깔이. 여러분들, 확실한 거는 진짜 잘 먹어요. 점점 사이즈가 커지고 있는데, 커지는 쏘가리들도 다 잘 먹어요.
얘네는 20cm 정도 되는 친구들인 것 같습니다. 쏘가리는 자연에서 금지호의 기간도 있을 뿐더러 금지체장은 18cm입니다. 저는 양식장 오면은 이런 시설이 좀 신기하더라고요. 이런 거 물 나오는 것도 신기하고. 밥 달라고 나온 거예요? 와, 여기 좀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지금 밥을 좀 주니까 난리 났어요. 그 연못에 있는 이 잉어랑 붕어들이 밥 달라고 달려드는 것처럼 달려들어요. 진짜 쏘가리가. 넌 뭐니? 안녕? 중간중간에 이렇게 황쏘가리가 섞여 있네요. 얘네는 몇 센치 정도 되는 애들일까요? 25는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얀 색깔이랑 이렇게 등 위에 노란 색깔 이렇게 황금쏘가리 섞인 게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종 같아요, 색깔이. 와, 계속 와밖에 안 들리죠, 여러분들. 이거 실제로 봐야 되는데 너무 아름답고 너무 신기해요. 이 쏘가리가 민물 최고급 어종인데 이게 너무 많으니까 신기해서 그래요. 더군다나 이렇게 사료를 받아먹은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와, 여기는 물이 아마존 물이야. 여기는 노멀만 있어요. 여기 악어 나올 것 같은 그런 색깔. 지금 빈수조가 여러 개가 있는데 아까 반대편 양어장 있잖아요. 거기에서 새끼들이 어느 정도 크면은 이곳으로 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차츰차츰 넓은 수조에 옮겨서 사육을 하게 되고, 얘네들은 이제 여울목, 그러니까 산소가 많이 필요를 해서, 여기 보시면은 이 기포기라고 하죠. 그 기포기도 엄청 길이가 엄청나게 크고, 여기 보면은 굉장히 많은 에어호스가 달려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진짜 좋은 구경했습니다. 관상어로서 쏘가리도 이제 한몫한다는 거. 우리나라 토종 잉어인데 진짜 향어, 잉어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먹이로 많이 쓰이죠. 야, 내 손도 먹을 거니? 어우, 진짜네. 대박이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 보면 황쏘가리랑 백쏘가리가 있어요. 아, 여기 양어장에서 이렇게 조금씩 나온 애들이라고 합니다. 신기합니다. 외래종도 아니고. 황금쏘가리는 더군다나 많이 크면 천연기념물 많아지면 좋죠, 여러분. 야, 여러분들 너무 신기하죠. 저 우리가 관상어로 이제 뭐 고대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이스팟이라고 하는 뭐 배스과 친구들도 많이 사육을 하고 뭐 하는데, 이 쏘가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한 번씩 키워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분양 가격은 좀 비싸다고 합니다. 굉장히 희소하기 때문에. 또 뭐 나왔어요? 네, 양식장 근처라서. 오, 저기 또 있네. 네, 여러분들 이 쏘가리가 여기 두 마리. 네, 포획지. 네, 금지체장이 있어서 이게 아무리 여기서 뭐 나갔다 해도 쟤는 딱 봐도 10cm도 안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와, 색깔이 딱 또렷하게 보이네. 자, 무튼 오늘 굉장히 좋은 신비한 경험을 하고 재밌는 양식장 구경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쏘가리가 노멀은 굉장히 이쁜데 뭐 황쏘가리나 백쏘가리 이뻐봐야 얼마나 이쁘겠어 하면서 이제 또 그리고 사료를 어떻게 먹겠어 했는데 진짜 이쁘고 진짜 사료도 잘 먹네요. 그리고 하천에 지금 여기에 쏘가리가 있는데, 여러분들 다 금지체장은 아래로 굉장히 좀 작은 쏘가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잡아가시다 더 철컹철컹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 찾아볼게요. 안녕.